안녕하세요. 22년 차 게임 개발자 오션 드라이브 스튜디오 대표 김희재입니다. 초등학교 때그 대우전자에서 나온 IQ 2000이라는 MSX PC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처음 가졌던 PC고요. 사실 지금이랑 비교하면 PC라기보다는 게임기에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MSX로 나오는 여러 가지 게임들 할수 있어서 그 PC를 처음에 장만하게 됐었죠. 네, 엄청 많은데 제가 제일 재밌게 했던 게임은 이스 시리즈.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가장 뒤에 나온 시리즈는 못했지만 앞에 이스 1, 2, 3, 4는 쭉다 하고, 그리고 사실 많이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샤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제 남자 캐릭터 둘이 횡스크롤로 이제 슈팅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을 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한테는 동네 오락실의 메타버스와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유치원 때에도 오락실에서 항상 엄마가 저를 이렇게 찾아가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락실에 너무 많이 가니까 오락실 가지 말라고 이제 제믹스라는 게임기를 처음 집에 사주시기도 했고요. 그게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만큼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PC와 네트워크가 결합되면서 이제는 물리적으로 내가 오락실에 가서 게임을 할 필요 없이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그 오락실보다 훨씬 더 넓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게임을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기반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동네 오락실이 이제 메타버스화 된게 이제 컴퓨터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영향을 제일 많이 준 거는 그 스퀘어 에닉스에서 만든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었고,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가 한참 인기가 많던 시절에는 제가 게임기가 없었어요. 그 10대 때는 이제 학업 때문에 게임을 못하게 하셔서, 그래서 게임 잡지를 통해서 그 게임을 계속 간접적으로 경험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게임기를 사서 잡지로만 경험했던 게임을 하나씩 하나씩 사서 다 플레이를 하면서 제가 글로만 읽었던 게임의 플레이를 직접 경험하면서 되게 만족감, 즐거움을 많이 느꼈었는데 제일 처음 산 게임 파이널 판타지 7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 게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그 온라인 게임이랑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그 싱글 플레이의 콘솔 PC 게임이랑 사실 차이가 되게 컸죠. 이건 이제 혼자 하는 게임이고 많은 사람들이 동시간대에 모여서 하는 게임이고 근데 요즘에는 그 경계가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솔 게임이나 PC 게임, 싱글 플레이 게임들도 뭐 다양한 이제 그 방송 채널을 통해서 개인 방송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면서 플레이를 할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플레이 경험을 다양한 채널로 얼마든지 유저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다 아니면 뭐 콘솔 PC 게임이다 이런 차이가 이제 거의 없어진 게 아닌가. 그냥 게임 안에서 다른 유저들이랑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게임이 있는 반면에 혼자 플레이하지만 그 플레이 방식 자체를 다른 채널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랑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저는 최근에는 이제 차이가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오롯이 즐길 수 있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놀이 공간? 그러니까 어렸을 때 PC가 없을 때는 놀려면 일단 무조건 나가야 됐고요, 밖에. 밖에 나가서 저랑 같이 놀 친구들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함께 할 어떤 놀이, 같이 알고 있는 놀이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내가 좋아하는 이 놀이, 온라인상의 이 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언제든 같이 만나서 플레이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훨씬 편리해진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상의 놀이공간,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장르의 매력이라고 하면 바둑이나 장기처럼 숫싸움을 이제 다양한 숫싸움을 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놀이라고 보고요. 이런 숫싸움을 하면서 이제 내가 좋은 수를 놨을 때
상당히 큰 만족감이랑 희열을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그 다음에 좀 더 자랑할 만한 자랑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했다라는 거를 이제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되게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다가 마침내 풀었을 때 희열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재미를 잘 이해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그 재미를 가장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만의 SRPG를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퀴즈퀴즈랑 게임을 이제 친구들이랑 되게 재밌게 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퀴즈를 푸는 재미보다 약간 거기서 서로 답을 막 알려주고 하는 그런 재미가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퀴즈퀴즈를 플레이하는데 그 퀴즈퀴즈를 만든 회사가 넥슨이고, 알고 보니까 이제 넥슨이 저희 대학 선배님들이 만든 회사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학과 사무실에 그 신입사원 채용 공고가 네, 하나 붙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하고 입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공부한 게 프로그래밍밖에 없으니까 바람의 나라의 서버 프로그래머로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만든 뭐 마법이나 스킬, 그 다음에 뭐 새롭게 이제 적용한 맵, 그 다음에 뭐 퀘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유저들이 거기 모여와서 이제 그 컨텐츠를 막 즐기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아, 이 스킬은 어떻고, 뭐 이 마법은 어떻고. 이런 피드백들을 받고 그런 것에 맞춰서 또 그 다음번 업데이트를 고민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그냥 단순히 게임을 즐기기만 했던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놀라운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아, 이 게임을 하는 거 못지않게 게임을 만드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거를 이제 처음 느꼈죠. 네. 그때 느꼈던 그 기분 때문에 지금까지도 20년이 넘게 계속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은 너무 게임만 하지 마라. 게임을 다양하게 해보고 많이 해보고 깊이감 있게 해보고 하는 경험들은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경험이긴 하지만 너무 게임만 해서 그 게임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스킬을 향상시키는 데 좀 소홀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5대5 정도로 보는데 내가 뭐 프로그래머를 할지 또는 기획을 할지 아니면 뭐 아트 디자인, 아티스트를 할지 자기가 직군을 결정했다면 그 직군과 관련된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한 5 정도의 시간, 그리고 내가 게임이라는 어떤 장르, 그 다음에 문화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한 5. 그래서 5대5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면 그러면 훌륭한 게임 개발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넥슨이라는 큰 게임 회사가 사실 예전에는 작은 게임 회사였죠. 지금같이 이렇게 크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유저들의 힘이 가장 컸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유저들에게 이제 넥슨이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즐길 거리 그리고 배울 거리를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 박물관을 제주도에 만들고 지금까지 계속 운영 발전해 왔다는 거에 대해서 그 게임 개발자의 한 명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 소장품들을 보면 단순히 뭐 이렇게 요식 행위 수준의 어떤 박물관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소장품들을 다양하게 전시하고 그 역사들을 이렇게 쭉 훑어볼 수 있게 한 부분도 저는 매우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컴퓨터 또는 개발자로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하셔서 컴퓨터의 역사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게임의 역사도 한번 보시면서 앞으로 이제 본인이 어떤 개발자로 성장할지 이런 것들을 좀 꿈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피파 온라인 2라는 게임을 출시하면서 피파 온라인 1은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는 수순을 밟게 됐는데 그 당시에 피파 온라인 1을 좋아해 주셨던 유저분들이 그 팬북을 만들어서 이제 저희한테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유저분들끼리도 나눠 갖는 그런 이제 작은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저는 집에 그 팬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사실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게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재미 요소를 충분히 마음껏 공감하고 즐기시고 그리고 서비스 종료에 따른 안타까움을 이제 그런 형태의 이벤트로 만들어서 또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네. 지금도 가끔 게임 만들다가 이렇게 번아웃이 오거나 힘든 시기가 되면 그럼 이제 그때 받았던 이 팬북을 또 보곤 합니다. 네.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